아이고. 안녕하세요. 엄지입니다. 오늘 우중 캠핑 하려고 일부러 교래 자연휴양림 예약을 했어요. 여기는 원두막, 이 처마가 있어가지고 타프 안 치고 바로 텐트만 칠 수 있어서 여기서 우중 캠핑 진짜 해보고 싶어서 왔는데 비 맞으면서 오니까 오,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텐트 치고 좀 세팅해볼게요. 지금 공복 상태라 너무 배가 고픕니다. 또 먹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어머, 지금 생각났어. 텐트 포를 안 가지고 왔어요. 어떡하지? 위에 기둥 많으니까 줄로 쳐볼까? 칠 수 있을까? 아니면 텐트 없이 그냥 그라운드 시트 피고 자야 될 것 같아요. 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자야겠다 뭐. 아니, 가능할까? 저 집에 가서 폴대 가지고 왔어요. 다행히 교래 자연휴양림이랑 저희 집이랑 15분밖에 차이가 안 나서 왕복 30분 걸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 정신머리 진짜 어쩜 좋아. 얼른 텐트 치고 밥 먹겠습니다. 여기는 팩 박는 곳이 없어가지고 바닥에 고리가 있긴 한데 거기에 줄을 연결해서 고정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오씨. 아이고, 아이고, 자리가 협소하구만. 연결을 해볼까나. 아래 내부 세팅하고 이제 테이블만 펴놓고서는 밥 먹을게요. 오늘 가방을 방수 가방 가지고 왔는데 좀 비에 젖어서 안으로 가지고 올 수가 없겠어요. 원래는 텐트 안에 발 밑에다가 좀 두는데 오늘은 밖에 둬야겠습니다. 오, 새소리 봐. 비가 오늘은 되게 예쁘게 내려요. 추적추적 내린달까?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매트, 침낭, 베개. 오늘은 여름 매트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의자, 테이블, 조리도구들, 백팩. 짠! 예뻐. 역시 한국. 텐트 안에서 바라보는 뷰입니다. 너무 청량하고 예쁘죠? 최고. 이제 밥을 좀 차려볼까봐요. 근데 슬슬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비가 와서 그런가? 구름이 많아서 그런가? 좀 날이 어두워. 아직 해질 시간 아닌데 대체적으로 오늘 어둡습니다. 아, 여기 야영장은 저는 원두막 3번을 예약했는데 여기는 백패킹 텐트 한동 칠 수 있고 다른 데 1번, 2번, 뭐 14번 이런 데는 한 두 동 정도 칠 수 있더라고요.
금액은 1,000원밖에 차이 안 나요. 저는 오늘 6,000원에 예약을 했고 입장료가 1,000원인가 그랬는데 저는 제주도민이라서 무료로 입장했습니다. 오늘 메뉴는 고사리. 제가 아직도 고사리 지옥에 못 빠져나와가지고 고사리를 이용한 고사리 닭볶음탕을 해먹을 생각입니다. 거기에 막걸리 한 잔. 비 오는 날에는 역시 막걸리죠. 짠! 닭다리살 400g 샀어요. 400g 먹을 수 있겠지? 얘가 기름이 많아가지고 잡내도 없앨 겸 물 넣고 끓여줄게요. 물 끓일 동안 감자 좀 썰고 있겠습니다. 소박하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안 될 것 같아. 차라리 얘로 가림막을 쓰는 게 낫지 싶은데. 우와, 이거 봐요, 바람 봐. 세상에. 바람이 이렇게 온다. 거품이랑 기름 올라오는 것 봐요. 오. 이거 한번 버리고. 맛술. 양파랑 파. 일단 고사리입니다. 언제쯤 제 캠핑 음식 메뉴에 고사리가 안 나오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동안은 계속 고사리 먹을 것 같아. 근데 닭볶음탕에 고사리 넣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한 250g 넣어볼게요. 아, 많이 넣으면 맛있는데. 아. 다진 마늘. 아씨, 나 너무 과했나? 이거 내일 아침까지 먹어야겠는데. 닭이 안 보여요, 지금. 고사리밖에 안 보여. 오, 제법 그럴싸해. 닭이 어딨나? 오. 어머, 살 야들야들한 것 봐. 세상에. 왜 이렇게 잘 잘리지? 거의 다 익었네. 아씨, 손이 너무 커. 약간 국물 닭볶음탕처럼 된 것 같아. 맛있다. 너무 추워서 안 되겠어요. 바람이 옆으로 치니까 비가 막 다 들어와서 그냥 좌식으로 앉아서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당 떨어지고 기운도 다 떨어지고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저녁 닭볶음탕을 완성했습니다. 짠! 비 오니까 막걸리 같이 먹으려고 가지고 왔어요. 치얼스. 좋다. 닭다리살 하나랑 고사리 얹어서 먹어볼까? 와, 고사리 계속 막 씹히는데 닭다리살도 되게 연하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오늘 밥 대신 탄수화물은 막걸리로. 한국 술에, 한국 전통 음식에, 또 이런 한국 전통 구조물에, 그리고 한국 자연에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밥다 먹고 좀 쉬다가 설거지까지 하고 나왔어요. 다행히 개수대가 멀지 않아가지고 후다다닥 치우고 왔습니다. 이제 좀 여유 즐기면서 커피를 한잔 하려고 제가 커피 파우치까지 가지고 왔는데 닭볶음탕 한다고 가스를 다쓴거 있죠? 그래서 가스가 없어가지고 물을 끓일 수가 없어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일단 텐트 안에 들어가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물 들어갈 것 같은데? 뒤집어 놔야겠다. 아이고. 나 안에 내피 안 입었으면 엄청 추웠을 것 같아요. 아, 바람만 막아줘도 이렇게 따뜻하니 너무 좋은데. 아까 텐트는 좀 열어놨다고 지금 안에 침낭에도 살짝 물이 묻었어요. 빗물이 여기까지 들어왔어. 조금 조금씩. 아, 그래도 진짜 텐트 안에 들어오니까 살것 같아요. 아까 진짜 추웠어. 오늘은 일찍 눕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좀 쌩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가 새벽 한두 시에 그친대요. 지금 8시 좀 넘고 9시쯤 됐는데 일찍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면 비가 오늘 왔으니까 내일은 엄청 맑겠죠? 제발 내일 날씨 좋아라. 날씨 좋을 때 텐트 걷고 싶다. 여러분, 저 자겠습니다. 굿나잇. (7시 24분) (25분) 엄청 잤어요. 어제 9시쯤부터 잤으니까 10시간 잤네요. 자고 일어나니까 좀 괜찮아졌어. 머리도 안 아프고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지금 비가 아직 내리는 것 같은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8시까지 비 오고, 9시, 10시 그치고, 11시부터는 해가 뜬대요. 저는 비가 그치면 나가서 가스를 사와서 아침에 모닝빵이랑 스프를 해 먹을 생각입니다. 예. 오. 바람이 계속 부네. 벌레. 아씨, 안에까지 비가 다 왔었구나.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여봐, 다 비가 이 안까지 들어왔다는 것이죠. 어제 신발 뒤집어 놓길 잘했다. 아직 비가 내리고 있어요. 처마 끝에서 빗물이 똑똑똑 흐르네. 처마가 있다고 해서 비가 다 가려지진 않았나 봐요. 아, 지금 뭔가 안개 낀 것처럼 살짝 뿌옇다. 여기도. 텐트 문 잠깐 열었다고 추워요. 역시 따뜻한 옷을 항상 하나씩 가지고 다녀야 돼요. 좋다.
일찍 일어나니까 상쾌하네. 너무 잘 잤어요. 아, 어제 일을 비가 와서 못 돌아다녀봤는데 조금 비 그치면 좀 산책 좀 다녀오고 가스도 사러 갔다 올게요. 아, 좋다.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뭔가 현대와 옛것이 만난 그런 거 너무 멋있어. 현대는 텐트, 옛것은 온두막. 외국 친구들 언제 제주도 오게 되면 이런 곳에서 캠핑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안개가 껴서 그런지 카메라도 엄청 뿌옇게 보이네. 좀나 비 그치면은 구경도 좀 하고 가스랑 필요한 것 좀 사가지고 와야겠습니다. 아휴, 화장실 좀 가야겠어. 뿌해 뿌해. 지금 살짝 안개 꼈어요. 여기 제 텐트 나와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여기 취사장이 나옵니다. 이게 취사장. 이렇게. 여기는 음식물 찌꺼기도 쓰레기도 모두 가져가야 돼요. 취사장에서 20m만 가면 이쪽 길에 화장실이 있대요. 와, 진짜 뿌옇다 오늘. 안개 장난 아니에요. 오늘 안개가 엄청납니다. 이게 화장실이에요. 나 뭔가 했어. 봐봐요. 짠! 화장실 맞죠? 1인용 화장실.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원두막 6번 자리인데 6번 자리가 바로 취사장 옆이에요. 그리고 화장실 옆이기도 해요. 이렇게. 작은 텐트 쓰고 화장실 취사장 가까운 곳 필요한 데는 여기가 짱인 것 같아요. 근데 제자리에서도 별로 멀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원두막 하나 둘 세 번째가 제자리거든요. 여기 이렇게. 저 나가서 이솝가스 사왔어요. 여기서 1.4km 정도의 편의점 있어가지고 걸어는 못 가고 차 타고 가서 이솝가스 사왔습니다. 오늘 아침은 또 가루죠, 가루. 수프랑 빵을 좀 먹고 그 다음에 커피 마시고 좀 쉬었다가 정리하려고요. 오늘도 수프입니다. 컵수프. 오늘도 컵이 없어가지고 막걸리 잔에다가 수프를 먹네요. 오늘 아침 빵. 빵순이 빵. 뭔가 술 한잔하고 안주 먹는 느낌 들지 않아요? 확실히 빵 찍어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지금 비도 안 오고 날이 점점 개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야영장이 11시 퇴실이거든요. 보통 자연휴양림이 1시 입실에 11시 퇴실인 것 같아. 아침 먹고 슬슬 철수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서 딱 텐트 말려도 다 말릴 것 같아. 날이 개니까 이따 해둘 것 같아요. 맛있다.
수프에 빵 먹을 때 모닛빵이 짱인 것 같아요. 수프를 흡수하니까 훨씬 맛있네. 지금 뭔가 레스토랑 와서 그 식전빵이랑 에피타이저 수프 먹는 그런 기분이야. 아, 너무 좋은데? 오늘은 어떤 커피를 먹을까? 커피. 어? 가루가 다 떨어졌네? 믹스커피밖에 없어요. 그래! 오늘 한국인의 정서로 믹스커피를. 좋네. 오! 딱이다! 이거밖에 안 남아서 먹는 거지만. 좋네. 딱이야. 사실 선택의 여지가 이거밖에 없어서 믹스커피를 샀는데 이 한옥 느낌과 딱이야. 좋다. 저희 무슨 우비 입은 아줌마들 지나가시네. 귀여우시다. 여기 보이나? 아주머니들. 혼자 자는데 안 무서웠어요. 여기서 잤어요. 네, 안 무서웠어요. 오, 대단해. 이러시더라고. 여기 다 야영장이고 중간중간 캠핑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저분들은 되게 신기한가 봐.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진짜 역시 잠이 보약인가 봐. 잘 자니까 아침에 너무 개운했어. 만약에 어제 가스가 있어서 저녁에 커피를 먹었으면은 저는 이렇게 딥슬립 못했을 거예요. 빨리 잠을 자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 아, 어제 가스가 없었던 게 신의 한수였나. 너무 아쉬워요. 지금 막 텐션이 올라오고 체력 회복됐는데 이제 철수하고 가야 돼. 아쉬워. 또 언제 오려나. 이제 슬슬 정리하고 집에 가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9시 53분입니다. 11시 전에 퇴실해야 되니까 지금 딱 하면은 한 늦어도 10시 반 되겠죠? 아, 날이 맑구나. 이 의자는 아까 아침에 앉으려고 보니까 비에 다 젖어서 앉지를 못했어.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은 의자를 항상 왜 가져왔나 싶기도 해. 의자에 앉았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백패킹 철수는 30분 컷 하는 것 같아. 30분 컷 안 걸릴 수도 있겠다. 텐트 접는 것도 금방 접고. 잘 쉬다 간다. 오늘 뭔가 노랑, 파랑, 검정, 뒤에 풀숲, 초록, 컬러풀 엄지. 저는 사실 무채색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되게 현란한 색이 많아요. 자, 지금 9시 58분. 아, 이거 10시 20분이면 끝나겠는데? 가방 싸는 것까지? 아, 이거 의미 없다. 집에 가서 말려야겠다. 아이고, 의미가 없구만. 텐트만 접으면 끝이다. 어차피 집에 가서 말릴 거라 예쁘게 안 접으려고요. 그냥 구겨 넣어야지. 하나 끝. 얘도 한번 말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왔다 갔다 하기 싫어서 풀테를 접으면서 빼고 있어요. 귀차니즘. 보통 이렇게 하진 않는데. 얘도 집에서 한번 말리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빗물이 묻어가지고 대충 접어 가져가려 합니다. 간단하구만. 저 오늘 타임어택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갑자기 시간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라운드 시트 딱 접고 과연 몇 분 걸렸을지. 얘도 말려야겠다. 끝! 다 했습니다. 과연! 두두두둔! 짠! 10시 16분! 엄청 빨리 했다. 이제 이거 가방에 패킹만 하면 돼요. 10시 16분, 이거 4분 안에 한다. 자, 보십시오. 그래, 넌 접어주자. 얘도 빨아야 되는데. 오늘 빨 게 많네요, 집에 가서. 끈 정리할 게 뭐가 있나. 이건 오늘 나온 쓰레기. 끝! 두두두둔. 2분. 2분 컷 했어요. 10시 18분. 이제 19분 됐다. 저 깨끗하게 다 치웠죠? 이제 가방이랑 쓰레기만 가지고 가면 돼요. 완벽하게 다 치웠습니다. 저는 이제 가방 메고 집으로 갈게요. 집에 가서 또 텐트 말리고 설거지하고 하면 시간이 후딱 가겠죠? 아, 알찼다, 알찼어. 오늘 사실 별거 없긴 한 캠핑이었는데 그래도 나름 우중 캠핑 즐기고 좀 머리 아팠는데 한숨 푹 자고 나서 기운도 회복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지금 텐션이 너무 좋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